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팍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중 하나가 뭐죠? 행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잘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하죠? 힘센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미친 짓이든 할 수 있거든. 불이 난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겠죠.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이 목숨보다 아이들의 목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목숨도 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신 행동이 잘 나오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른 현재의 모습을 보고 10년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뒤에 돌아간 뒤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불가능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한 푼도 없는 사람조차도 구걸이라도 해서 만 원을 모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겠죠. 왜? 미래에서 그 결과를 보았기에 100% 1000% 확신이 있기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확신만 있다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질문은, 그러면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바로 이 점이 가장 힘든 점이죠. 왜?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프로그램이 되며 자라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뉴토니안적 사고밖에 할 줄 몰라요. 과학적 통계, 이성, 분석, 사고, 근거, 인과관계 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과학계가 뒤집힌 거죠. 여튼 이것들은 너무 좋은 도구인데 거대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성공 확률을 과학적 근거와 이성과 통계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확률이 높게 나올까요?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1%면 높게 나오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확신을 얻고 어떻게 행동이 나옵니까? 평생을 이성적 분석적 사고로만 살다 보니 문제는 이 이성적 사고로 인해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행동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진짜 똑똑한 듯 하면서 진짜 또라이잖아요. 자동차가 없는 시절 누군가는 자동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생기기 전 누군가는 비행기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 분석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인류에게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명을 개발해서 선사해 주죠. 자, 그러면 다시 핵심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확신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아주 웃기기도 역으로 이성적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각 분야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신, 종교, 영성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믿죠. 본인보다도 거대한 어떤 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 요소죠. 이게 포인트예요.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를 내려놓고 나보다 거대한 어떤 힘이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없애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진짜 언니 왔으니까 하나 알려줄게. 그래. 1등 하는 방법이 있어. 뭐야? 나 일단 사이비 아니야. 다단계 아니고. 알았어. 우주를 쓰는 거야. 언니 우주를 쓰는 거야. 스마트폰 1등 예나 씨 축하드립니다. 승관성 마무리했어. 상수로 나갈 거야. 하수로 나갈 거야. 나 상수. 상수로 나가. 응. 메이저 차 타잖아. 카니발 탔어. 어. 아 이건 오늘 피곤했어. 아 너무 피곤했어. 피곤한데 기분 너무 좋다. 집 도착했어. 집 도착했어.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아 오늘 그래도 좀 약간 내일도 있으니까 스케줄 육회로 먹어야지. 육회 먹어야 돼. 육회 먹어? 육회 먹었어? 잠 몇 시에 잘 거야? 12시 반. 왜냐면 내일 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 나 지금 사이비 같잖아. 아니야. 자, 성공한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식과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80억 인구 중에 그 사람들보다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넘치고 넘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력뿐만 아닌 확신도 그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실력만 뛰어난 사람이 1등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이 1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과 믿음, 실력과 확신, 양과 음의 총값이 가장 높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양의 요소로 기술, 실력, 이성, 분석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 머리를 천재로 만들고 동시에 음의 요소로 믿음과 확신을 얻어서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거에 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라이 같은 심장을 만드세요. 머리는 천재로 만들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찬 또라이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양측이 조화가 되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으로 탑클래스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툴자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